대한민국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는 1단지는 늦은 밤에 수원 영통 또는 강남 쪽으로 또는 동탄 쪽으로 나가려면 1단지는 버스 정류장이 350m 정도입니다. 1단지는 대리운전 호출했을 때 배차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인데 대주피오레 2단지는 1.6km를 더 들어가야 돼서 배차가 아주 안 되는 편입니다. 2단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막차가 끊기면 1.6km 이상을 걸어 나와야 합니다. 방금 전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고객이 평상시 배차가 잘 안 되고 요금도 더 비싸게 콜을 접수해야 하니까 대주피오레 1단지 앞에 있는 코스트코 공세점으로 사기 뒤통수 콜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기사분들이 이 고객이 올린 콜을 잡으면 사기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고객한테 정확하게 도착지를 올려야 대리기사와 트러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이 계획적으로 사기 뒤통수를 쳐놓고 예의 없는 아나무인이라서 112 경찰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고객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3천원, 5천원 아껴보려다가 사기 뒤통수 모욕죄로 150만원, 25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리운전을 접수하실 때는 출발지 집원주소, 도착지 집원주소를 정확하게 접수하세요. 그래야 대리기사와 트러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대리기사들 50만 명이 1000년이 지나도 거기에 살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아파트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하실 때는 출발지 집원주소, 도착지 집원주소로 콜을 접수하시면 가장 빨리 배차되고 가장 정확합니다.